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오늘 동아시아 홈팀 평택시티즌 FC입니다. 골키퍼 백준범, 포백에 이준원, 김동환, 최석규, 박관우 네 명의 미드필더입니다. 전혜민, 안일주, 김재석, 김남규. 최전방에는 이한빈과 홍용진 선수가 나섭니다. 네. 이에 맞서는 FC 목포의 라인업입니다. 이휘수 골키퍼가 3경기 연속 장갑을 낍니다. 3명의 수비수 이종렬, 전인규, 김성진, 4명의 미드필더 김혜식, 박승렬, 임대준, 박선용. 최전방 3명의 공격수입니다. 김훈, 김동욱, 주영재 선수가 나섭니다. 네.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평택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심의 시술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 왼쪽이 홈팀 평택 시티즌이고요.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선제골을 넣으면 굉장히 강한 두 팀이 되기 때문에 이 선제골 그 어느 경기보다 크다고 볼 수가 자, 있습니다. 자, 빠져 나갔습니다. 김남규인데요. 왼발 슛. 자,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손치골 이야기를 하자마자 네. 곧바로 찬쪽으로 아, 좋아요. 김혜식 크로스 올려줍니다. 가로운데요. 뒤쪽 세컨볼 임대준 치고 들어가면서 다시 왼쪽으로 빼줍니다. 왼쪽 측면 김혜식 땅볼 패스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자, 수비가 촘촘하게 서 있습니다. 자, 네. 일단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목포인데 네. 아, 평택이 자기 진영으로 못 돌아서게끔 지역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번에 오른쪽을 선택했고요. 한 명 벗겨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골이 선언됐습니다. 박선용의 선취골. 와, 지금은 직접 슈팅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선용 선수가 한번 접고 아, 왼발로 직접 슈팅을 했는데. 자,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이 있죠. 박선용 선수. 네. 네. 준비된 셀레브레이션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코어는 1대 0. 박선용의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도 왼발 각도가 완전히 열렸는데 여기서 슈팅을 할 것이라고는 이 박선용 선수 이외에 아무도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골키퍼 앞에서 한번 바운드 되면서 막아내기에 쉽지 않은 그런 슈팅. 골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허를 찔렸습니다. 오, 네. 자, 지금은 크로스를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그렇죠. 직접 슈팅으로 이어갔습니다. 자, 지금 슈팅하는 자세나 각도로 봤을 때 직접 노린 것 같아요. 자, 지금 재밌는 장면이 박선용 선수가 준비된 이 셀레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골키퍼에게 공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공을 차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황급히 평택 시티즌이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한빈이에요. 이한빈 골 넣었어요. 네. 자, 골키퍼 이휘수가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은 본인이 헤더를 할지 패스 연결 원터치 돌려줬어요. 치고 들어가는데요. 왼발 열렸는데요. 자, 왼쪽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그래도 맹평택인데요. 자, 임대준이 주영재 쪽을 바라봤고요. 주영재 치고 들어갑니다. 막아내야죠. 골 슈팅!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백준범의 슈퍼세이브. 아, 지금도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영재 선수가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아, 중앙 쪽으로 치고 가서 낮고 빠른 오른발 슈팅. 코너킥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슈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날카로웠어요. 자, 주영재가 골문 구석을 보고 슈팅을 때렸고요. 백준범이 손을 쭉 뻗어내면서 막아냈습니다. 네. 자, 이종렬 선수가 또 경고장을 전반전에 한 차례 받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정현호 감독은 그 부분도 염두를 해줬기 때문에 교체 카드를 또 사용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자, 뒤쪽에서 툭 찍어줬습니다. 헤더. 자, 잘 뜨고 났습니다. 빠져나가는데요. 아하. 골키퍼가 다시 한번 빠른 판단. 자, 바로 이 부분이 평택의 공격 제1 옵션이었거든요. 네. 이한빈 선수에게 전달되는 롱볼 그리고 헤더 세컨볼. 아, 여기서 마지막에 김남규에게 연결되는 패스가 약간 들어와야겠죠. 자, 오, 잘 돌았었습니다. 잘 돌았어요. 전지 패스. 자, 연결이 되나요? 자, 태클로 공격을 저지시켜봤습니다만. 오, 네. 다시 한번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 조금 더 날카로운 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킥 이어집니다. 김재석. 좋아요. 자, 득점! 네. 자, 골대 바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자, 지금도 이 낮고 빠른 그런 프리킥이 전개가 됐는데 네. 아, 왼발로 또 가볍게 밀어봤던 전혜민 선수의 슛은 약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오. 터치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자, 지금도 목포 수비진들의 약간 허를 찌른 그런 35, 87년생이거든요. 네.
자, 빠르게 갑니다. 자, 지금 수비 숫자가 부족합니다. 다운 넘버인데요. 오른발 슛! 네! 자, 세컨볼 있어요! 김원민! 다시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자, 김원민. 이 홍용진 선수가 근육경련으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조금 플랜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수비가 막아냈어요. 자, 여기서 네. 잘 찼어요. 잘 차고 잘 막았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자, 김남규. 왼쪽 빼줬고요. 이준원 좋습니다. 잘 빠졌어요. 올려줘야죠. 네. 골키퍼가 각도를 줄이고 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아쉬운 프리킥이 됐습니다. 네. 길게 올려줍니다. 세컨 볼. 자, 과감해야 합니다. 이한빈 왼쪽 내줬고요. 장결이의 크로스. 좋아요. 좋아요. 네. 오, 머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장결이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아, 그렇죠. 굉장히 또 예쁘게 헤더만 하면은 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코스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아, 일단은 또 평택 입장에서는 아쉬운 찬스가 흘러갔습니다. 자, 장결이가 갑자기 택배를 네.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문 앞까지 아, 네. 초인종까지 줍니다. 헤더 세컨 볼인데요.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타죠. 자, 지금은 네. 들어갑니다. 내려가고요. 아, 앞쪽에 경합인데요. 헤더. 오. 자, 충돌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전혜민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네. 지금 근육 경련이었고요. 이 장면은 오, 네. 자, 지금은 주심이 보기에 너무도 좋은 시야였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 주심은 공이 와서 손에 맞았다.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명백히 손에 맞았던 장면이 있는데요. 주심의 판단이 김원민 오른쪽 측면 김원민이죠. 올려주고요. 자, 볼 따냈습니다. 지금 터치가 길었습니다. 네. 자, 빨리 막아줘야죠. 김훈이에요. 김훈. 오른발 슛! 들어! 자, 오늘 경기에 쐐기를 막습니다. 자, 이제 스코어는 2-0. 그야말로 쐐기골입니다. 자, 평택이 앞쪽에서 굉장히 라인을 높이 올렸기 때문에 네. 후방 뒷공간이 계속해서 열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시간대에 목포의 두 번째 골, 그야말로 이 승점 3점을 확정 짓는 골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의 승리를 거의 확신하게 되는 김훈 선수의 추가골이 터졌고요. 자, 추가 시간 4분이 거의 다 흘러간 시점에서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네. 스코어는 2-0입니다. 자, 여기서 역습이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이 압박이 좋았던 목포였거든요. 그렇죠. 자, 평택 시티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경기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고 공격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뒷공간에서 한 방을 더 얻어맞았습니다. 기분 좋은 승점 석점을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택 시티즌은